사람을 잡았어요. 승부비 그 사람보다 몇 장의 용을 잡은 거죠. 도령치 이게. 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. 하늘 찍으라 하잖아요. 경천동전할 일이 생긴다고. 전투기예요? 전투기 반대 나라. 자, 제가 용을 잡은 건가요? 정말 용 같죠? 와. 저쪽에서 저기 오셨는데 한 마리 용이 지나간 것 같아. 그 사람도 잡지 못한 영을 제가 잡은 건가요? 도령치기. 아, 한 번에 너무 속상한데.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. 오늘 하늘은 아주 맑아요. 마치 구름이 연꼬리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. 저기서 무엇이 지나갔는지, 그림이 원래 구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일어나보니 하늘이 저렇게 펼쳐져 있네요. 뱀꼬리처럼 장사진인가요? 아니, 간밤에 알 수 없는 용이라도 지나갔나요? 아니면 제가 오늘 용을 잡았습니까? 보다성어의 도랑찌기란 말이 있죠.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, 중국의 어떤 한 사람이 천하를 주의하면서 용 잡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죠. 근데 그 용 잡는 기술을 다 배우고 나니 그 가진 고생을 해서 용 잡는 기술을 배우러 천하를 주의하고 다녔는데 다 배우고 나니까 글쎄 용이 없다잖아요. 도령치기란 말이 있습니다. 부질없는 기술이라는 얘기죠.
저의 블로그가 혹시 도령치기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. 아, 정말 용빈을 갔네. 한국이어 전화 왔을까요? 전투기어 전화 왔을까?